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관련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이틀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때 비상조치를 발령했지만 앞으로는 전날 먼지가 없더라도 이튿날 75마이크로그램 매우 나쁨이 예상되면 비상조치가 발령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금지 대상이 확대되고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금지됩니다. 또 시도지사는 학교, 유치원 등의 휴업과 휴원 등 보육시간 단축과 근로자에 대한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로 한정됐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5개 근로자와 교통시설 관리자도 포함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과 중점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의제 발굴부터 평가까지 참여하고 정부 부처 간 이견 사항 조정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과학국제협력분과위를 신설하고 올해 11월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약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국민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위원회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